8님의 개인기는 사자 탈춤입니다. 아, 그거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네, 자 음악 주세요. 이분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요. 아, 할 줄 아는 분이야. 와, 와.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아, 집중해서 보세요. 이거 잘 노는 건데요? 이거 잘 노는 건데요? 아, 대단합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사자 탈춤을 보여준 씨 아니에요? 사자 탈. 예, 잘 추리하시고. 네네. 느낌 왔어요. 누구야? 나도. 느낌 왔어요? 무당 같았어, 지금. 지금 무당같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아, 빨리 돼요. 막하나 검색이라서 시간 끌 필요 없어요. 아니, 예. 그게 요즘에 예능을 하는데 운동선수 여자분들 모아서 하는 노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피겨 선수 분이 계신데. 피겨 스케이팅 곽모죠. 네네. 아, 잠깐만, 제가 성함이 광민정. 광민정 씨. 아, 근데 광민정 씨가 네. 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 후배가 저 어렵게 찾았는데요. 예. 그 피겨 선수들이 키가 저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예. 소년재 씨는 저렇게 안 크시나요? 소년재 씨도 작아요. 예. 네네. 뭐 좀 알고 좀 얘기하세요. 아니 그래도 왜냐면 아 이한희 씨일 순 없어요? 이한희 씨도 아니에요. 이한희 씨도 제가 아는데 이한희 씨 아니에요. 그럼 혹시 그 이사도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우리 전혜빈 씨? 전혜빈 씨. 전혜빈 아니에요. 노래를 잘. 예, 전혜빈 아니에요. 네. 아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허락 맞게 되고 아니라고 하니까 막 산뜻 떨어지고 우리의 네. 대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 의견이 이렇게 허황되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네네네. 네. 아 이거 신봉선 씨가 어렵게 찾아냈는데 아 그거는 네. 피겨 스케이팅은 이렇게 클 수가 없다.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운동의 특성상. 좋습니다.